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 하루가 빠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곧 바로 또 저녁이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어떤 채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인들의 참치잡이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서양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낚, 이렇게 낚시를 이용해가지고 참치를 잡는 그런 업이 지금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런 일본의 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그런 어촌 지역에서 참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한 80대까지 참치잡이에 종사하시는 그런 노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참치잡이가 잘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 사연도 소개가 되는데 2015년에 29세였으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겠죠. 2015년에 25세였던 한 젊은 분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서 하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참치잡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온 젊은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4년째 참치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치잡이로 해봐야 혼자 선장 겸 기간장 겸 그다음에 참치를 잡는 전혀 사람을 쓰지 않고 동력성을 이용해가지고 가까운 근해를 나간 다음에 참치를 잡는 것이죠. 아이가 이미 4명이고 또배 안에 있는 아이 한 명을 포함하면 모두 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밝아서 보는 사람이 흐뭇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는 되게 유심히 보면서 결국 25세 청년이 5명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까지 합치면 6명이죠. 자기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 지금은 생소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런 책임감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어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7남매를 키운 거죠. 그 어장을 해서. 그 참치잡이를 계속 참치를 잡아야 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참치를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무게감 이런 부분을 담대하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해쳐가겠다는 그런 굳센 의지를 가진 일본인의 한 29세 젊은 가장을 보면서 결국은 삶의 가장 요체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 학교를 다닐 때나 또 사회생활을 할때그 사람의 행동을 추동하는 엔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의를 갖고 있을 때그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이제 실업급여 같은 부분들이 남발이 돼가지고 그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여기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가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습니다. 단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장기적인 이득보다도 단기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선한 의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제도가 결국 그 대상이 되는 일부 사람들의 정신적 퇴락이라든지 모랄 해저드 같은 도덕적 쇠퇴감 같은 부분을
이렇게 조장한 부분을 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긴 인생살이에서 좋은 일, 굳은 일, 큰 도전, 작은 도전 이런 부분을 헤쳐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해 내려고 하는 그런 기백, 그리고 결의, 그리고 결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이렇게 나올 때 삶도 일어설 수가 있고 사회도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평양 바다를 상대로 해서 그 참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 29세 가장의 그 해맑은 얼굴, 그리고 더 많은 의핵을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앞세대 아버지의 모습들하고 오버랩되면서 가슴에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진다. 내 삶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결기가 있어야 어려운 세파를 헤쳐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가깝게 자신의 삶을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공병호 TV에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